자, 당신의 부모님은, 자, 질문하는 거죠. Are your parents always worrying about? 자, 무엇에 대해서 당신의 부모님은 항상 뭐 한 거야? 걱정하고 계십니까? Where you are in your free time? 너가 네 자유시간에, 네 자유시간에 어디에 있는지 부모님들 항상 걱정하십니까? 집이요. 여러분들, 엄마 아빠가, 엄마 잠시 학교 끝나고 잠시 이렇게 프리타임 있잖아. 그때 엄마 걱정하면서, 야! 너 어디야? 집에 빨리 와. 뭐 이렇게? 학교 끝나고 프리타임 없어요. 바로 영어, 바로 석학원 가야 되기 때문에. 월요일도 있고 수요일도 있고. 수요일에 나 바로 가잖아. 또 왔어, 또 왔어. 자, 만약에 당신이 보통 gets home, 집에 갑니다. 어디서부터? 학교에서부터 집으로 가는 거, 학교에서부터 집으로 가는 겁니다. 몇 시에? At 3 PM. 자, 보통 당신은 학교가 끝나고 집에 몇 시에 가는 거야? 3시쯤에 가는 거야. 근데 당신, 4시. 당신의 부모님들은 will be very worried. 매우 걱정하게 될 거래. 만약에 너가 뭐 하는 거야? Haven't shown up. 너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. 언제까지? 4시까지. 원래 보통 3시에 오는 애가 갑자기 4시가 돼도 안 와. 어? 어, 엄마, 아빠, 어떻게? 걱정하겠어, 안 하겠어? 엄마는 잘 놀고 있구나 생각하실 것 같은데. 저희는 어차피 일고 나면 6시니까. 뭐 너희들 남자니까. 여자애들은 좀 다르지만. 자, 가겠습니다. 그리고. 선생님, 여자애들이 더 그래요.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don't get home until 5시까지 집에 가지 않는다면. 이제 학원 갔겠구나 생각하겠죠. 자, 이때 딱 전화를 5시 반쯤. Don't be surprised. 놀라지 마십시오. 만약에 엄마나 아버지가 고함을 쳐. 누구한테? 너한테. 야, 어디 갔다 왔어! 뭐 이렇게 고함 들려도 놀라지 말라는 거야. 왜? 네가 연락도 없이 2시간 넘게 있었잖아. 부모님도 얼마나 걱정한데, 그죠? 자, let your parents know. 자, 뭐 하랍니까? 당신의 부모님을 알게끔 let 하십시오. 내가 어디? Where you are? 네가 어디 있는지. 그들은 필요로 해. 뭘 필요로 해? To know. 아는 것을 필요로 해. 뭐가 뭔데 근데 그게 that 요거를 안전하다는 것을 you are safe 네가 안전하다는 것을 그죠? 자 네가 안전하다는 것을 talk with them 그들에게 말하십시오 무엇에 대해서 your free time 너의 그 자유시간에 대해서 말해 같이 together 다 같이 you can establish 뭐하는 거야 결정할 수 있습니다 some rules 바로 몇몇 개의 규칙을 같이 정하는 거야 엄마 나 그럼 학교 끝나고 4시까지는 친구들이랑 축구 좀 할게 그리고 4시 반까지 학원이니까 그때 학원 갔다 와서 그 다음 6시에 집에 와서 저녁 먹고 그 다음에 뭐 끝나고 탁구 들어가든 검 들어가든 뭐 하나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주말에 주말까지 내가 이렇게 평일날 이렇게 하니까 주말에는 나 풀타임 확실하게 해달라 내가 PC방 갈 수 있게끔 뭐 해달라 아무튼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제2의 집이잖아요 아무튼 갈게 자 예를 들어서 you 당신은 may agree 아마도 agree 동의할 확률이 높은 거죠. 메이니까 뭐뭐인 것 같아. 자, 메이 아마도 당신은 억울해할 겁니다. 뭘 하는 거야? To leave a note. 뭘로 남기는 거야? 메모로 남기는 거죠. 메모. 우리나라 말은 메모라죠. 아니면 핸드폰 메시지, 텍스트를 하는 거죠. 무엇에 대해서? 너가 어디 있는지, 너가 어디로 가는지, 몇 시간. 이건 거의 병수일인데 아무튼. 그거는 진짜. 나갈 때마다 시간이 딱 돼. 3시가 되면 엄마 나 지금 이제 학교 탁 엄마 나 지금 뭐 현준이 집이야 엄마 나 4시가 되면 엄마 나 현준이 집에서 점심 먹었어 뭐 거의 보고 형식이죠 이렇게까지 안 할 거 같은데 아침에 한 번 전화하고 밤에 전화하고 점심 먹을 때 한 번 전화하고 아무튼 갈게요 자 만약에 또 만약이야 또 만약에 계속 가정하죠 당신이 항상 말을 해 진실만을 말해 무엇에 대해서 너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You can stay out 한 거. 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? 야, 너가 거짓말을 안 해. 그럼 어떻게 부모님도 널 믿겠지?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? 점점 밖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야. 뭐니? 아 맞아. 내가 안 놀다 와 이렇게 되겠지? 맨날 거짓말해. 그럼 엄마 아빠가 어떻게? 더 짧아지지. 너 거짓말하지 마. 빨리 와 이러지. 자, it doesn't mean 그게 뜻하지 않는다. You are a baby. 네가 애기라고 네가 애기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. It's one way. 이거 하나의 방식입니다. 바로 뭐냐면 부모님들이 can learn. 바로 배울 수 있는 거야. 뭐야? To trust you야. 너를 믿을 수 있는 거에 대한 이제 엄마 아빠 배워나가는 거야. 아 얘는 진짜 거짓말 안 하는구나 이러면서 배우는 거죠. More, 더 많이. And give you more free time. 너에 대한 믿음이 커지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?
너의 자유시간이 더 늘어날 거야. 그러니까 좀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저 금요일 강의했을 때